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차량은 정말 승차감, 연비, 출력 이 모든 걸 다 겸비한 거기에 고질병까지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도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네, 지금 보아도 네,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호불호 갈리지 않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현대의 베라크루즈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0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5만 4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현대의 베라크루즈 네, 4륜구동 300VX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에는 수식어가 LUV, 네, 럭셔리한 유틸리티 비이클 네, 그런 말도 따라와요. 그만큼 정말 승차감 쪽도 확실히 부드러운 네, 승용차 같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요. 주행할 때 네, 출력하고 연비까지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전면부 디자인 정말 좀 유선형의 네, 되게 승용차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그릴 상태, 범퍼 상태, 본네트 상태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SUV 특성상 이 라이트에 진흙이 많이 묻기 때문에 앞에 라이트 워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옆부분 쪽에도 지금 휠에 기스가 거의 없어요. 휠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가 지금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도 정말 좋은 상태. 거기에다가 네, 정대리 찍고 있는 정대리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에요. 옆에 사이드 스텝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밟고 올라가기 딱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사이드 미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정말 시야 확보 면에서도 매우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 루프레일이 이게 없으면은 정말 너무 차가 밋밋해 보이는데 루프레일에 지금 가로 크로스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여행 다니기 딱 좋은 그런 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휠도 지금 휠 관리 상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봐드리면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 60-70% 정도 남아있고요. 이제 뒷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확실히 지금 봐도 뒷모습은 너무나도 예뻐요. 근데 위에 보시면은 루프에 루프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색깔도 딱 유리창과 동일하게 이렇게 검은색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느낌들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뒷부분도 정말 큼지막합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엔 동급 대비해서 트렁크 공간까지도 최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뒤에 보시면 뒤에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트렁크 공간이 깡패입니다. 정말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이 차량은 동일하게 이렇게 7인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안전벨트 보이시죠? 네, 커버를 제끼면은 밑에 이렇게 시트가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시트를 세워서 7명까지 타고 가실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장점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적재 공간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네, 정말 많은 짐들 실기에도 부족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접으면은 뒤에까지 이렇게 일자로 펴지기 때문에 요즘 좋아하시는 것들 있죠? 네, 차박 캠핑 충분히 가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조수석 쪽도 관리 상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밑에 사이드 스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가 이 차에 문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이드 스텝에 다 걸려요. 그만큼 지금 문콕도 없이 정말 완벽한 외관 컨디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관만 깨끗한 게 아니고 실내도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차량 일단은 VX 등급이라고 해서 제가 무시했는데 아니네요. 옵션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지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원래 VX 등급에 전동 시트가 조수석은 잘 안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프리미어 등급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동 시트 버튼까지 들어가고요. 지금 운전석 보시면은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이렇게 두 개가 저장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핸들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핸들 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핸즈프리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에는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핸들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텔레스코픽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작동 안 하는 거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작동하고요. 이 왼쪽으로 보시면 전 차주분이 이거를 두고 가셨네요. 네, 일단은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무선 충전대는 이런 핸드폰 거치대도 따로 넣어주셨고요. 그럼 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썬루프 개방도 확실히 잘 되고, 그리고 지금 레일에 뭐가 끼거나 이런 소리도 전혀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ECM 하이패스 룸미러를 집어넣어놨네요. 네, 그래서 하이패스만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뒤로 보시면은 아이나비 블랙박스도 이렇게 2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아이나비에 X1 내비게이션이 들어있는데,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지금 최고입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도 아이나비의 X1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실 때도 지금 현존하는 내비게이션 중에 최고급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핸들하고 또 연동이 돼서 이렇게 지지선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내비게이션 쪽에 돈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포르토 에어컨, 제가 작동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에어컨은 틀자마자 바로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온도 올리면은 여기 따뜻한 바람, 네, 시원한 바람 바로 확실히 차이나게 에어컨 상태까지도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기어 노브 주위로 해서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열선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베라크루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지금도 와서 보시면 시동 걸면은 떨림이란 게 전혀 없어요. 정말 부드러운 엔진 질감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뒷자리 공간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뒷자리 공간도 확실히 국산 SUV제 정말 큰 사이즈를 자랑하기 때문에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너무나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제가 이 차 아버지 차를 탈 때도 항상 좋았던 게, 네, 눕혀지는 폭이 엄청나요. 지금 거의 이 정도면 뒤에서 누워서 갈 정도의 그런 뒷자리, 네, 리클라이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은 뒷자리 시트 상태까지도 지금 완벽한 컨디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이렇게 눕히면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운전석 쪽, 조수석 쪽 둘 다 뒤쪽이 열선은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도 에어컨을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뒤에 에어컨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거잭이네요. 네, 시거잭과 여기에 네, 조그마한 수납함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확실히 뒷자리 실내 컨디션까지도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은 모든 부분보다 제일 좋은 부분이 바로 엔진하고 미션입니다. 바로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보러 갈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베라크루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것보다 진동이 없고 승차감 쪽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저도 많이 타봤던 차량이잖아요. 바로 앞에 방지턱 있으니까 살짝 넘어 볼게요. 지금 소리 하나 들리는 거 있으실까요? 지금 방지턱을 넘어갈 때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네, 지금 하체 소리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지금 하체 관리 상태까지도 매우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출력 테스트, 엑셀에 힘 한번 살짝 줘볼게요. 베라크루즈 차량은 네, 출력 쪽은 전혀 부족한 걸 느끼지 못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정말 출력 쪽에서 매우 좋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브레이크 한번 꽉 밟아볼 건데요, 지금 도로가 한적하니까 살짝 밟아볼게요. 차는 무겁지만 브레이크는 정말 깃털처럼 확실히 잘 잡아줍니다. 네, 지금 브레이크 성능까지도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출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브레이크 쪽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브레이크 쪽 지금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운전 간단하게 해봤으니까 이 차량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출력까지도 너무 완벽한 그런 차량인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차량은 제가 자부합니다. 네, 저희 아버님께서도 지금 이 베라크루즈 차량을 거의 60만 킬로를 주행하시는데도 아직도 쌩쌩해요. 정말 내구성 하나로 똘똘 뭉쳐진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정말 엔진하고 미션 쪽에서는 전혀 고질병이라는 게 없는 완벽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0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5만 4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현대의 베라크루즈 네, 4WD300VX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옵션들도 정말 충분하게 꽉 차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 차주분이 내비게이션 쪽에 힘을 엄청 줬습니다. 제가 아까 음성인식하는 거 보셨죠? 네, 음성인식도 되는 아이나비의 X1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뭘 투자하실 필요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진하고 미션 쪽 상태는 쌍따봉이 나올 정말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 베라크루즈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78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키로수도 좋고 사고도 없고 거기에다 이렇게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의 금액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메리트가 넘치는 차량인데요. 요 차량 제가 보기엔 베라크루즈 아직까지도 매니아층이 넓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요 차량도 하루 봅니다. 영상에 보시 이 순간 전화 주지 않으시면은 정말 놓칠만한 정말 메리트가 넘치는 그런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 아님 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너무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좀 있으셔서 방문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를 알고 싶은 차량이나 구매를 원하시는 차량 있으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그 차량 안에서 제일 최고의 차량으로 선별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좀 더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주저 말고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댓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차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